불도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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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탈색 닌자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동 프렉스의 미드 불독이라고 합니다. 네. 아. 뭐 경기 이야기 나누기 전에 지난번에 이제 염색과 탈색을 이제 했는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해줘서 좀 서운하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솔직히 살짝은 서운하긴 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 지금 유독 숙소에서도 불독 선수 조명만 좀 어두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뒤에 지금 형광등이 반사가 된 건지 머리색이 밝아진 건지가 좀 헷갈렸어요. 예. 네, 지금 보니까 말하고 보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몰랐지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불 선수 자리는 뭔가 필터 씌워진 것처럼 되게 밝았었거든요. 뭔가 자리에 대한 욕심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아, 솔직히 여기 조명이 너무 안 좋아갖고 조금 아쉽긴 한데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지금 왼쪽 어깨에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거 아프리카 TV 써 있는데 이거 네. 남캠 조명 같은 거 하나 인터뷰용으로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차정원 대표님 해주세요. 한번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괜찮죠. 아직 어색한 사이인가 봐요. 자, 오늘 경기 예고를 얘기를 좀 나누자고 하면 이 아칼리가 진짜 오늘 불독 선수가 이번 시즌 처음 꺼내든 것이고 이게 받아치기 위해선 좋지만 이게 될까라고 했습니다만은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아칼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원래 있나요? 솔직히 그렇게 자신 있는 픽은 아니었는데 할 때 되면 하겠다 막 그렇게는 했는데 잘 돼서 좋긴 했어요. 오늘 픽이 아니라고 하긴 너무 날아다녔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초반 단계에 비에구가 풀어주고 나서부터 아칼리를 정말 쇼였었거든요. 근데 더욱 놀라웠었던 건 한타 때마다 위치 선정이 기가 막혔어요.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평소에 연습 많이 하지 않나요? 솔직히 아칼리 평소에는 손도 안 대긴 했죠. 와.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아이 재능러.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마지막 픽으로 아칼리를 가져갔는데 아칼리가 자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신 없는 것 같진 않지만. 네. 근데 다른 혹시 조커 픽들도 있었을까요? 아칼리 말고. 솔직히 오늘 딱 준비한 픽이 있긴 했는데 상황에 따라 아칼리를 하게 되어서 네. 그 픽은 알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와, 미리 선긋는 거 봐. 영업기밀이니까. 네. 자, 일단은 불독 선수가 오늘 보여줬던 플레이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인상 깊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타 때 이거 한타의 싸움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다 죽이겠다. 맞아요. 그냥 깊은 안쪽 상대 테러 쪽으로 좀 깊이 파고드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느낌으로 한타에 임했나요? 어떤 각오로? 솔직히 상대방 조합이 CC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들어가도 안 죽겠다 싶어서 들어가긴 했어요. 오, 별로 안 죽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상대 나미가 물감옥 기가 막히게 잘 맞추던데요? 당황하진 않으셨나요? 조금 당하긴 했는데, 예, 당황했어요. 네, 자 오늘 경기에서도 불독 선수 역시 패기 넘치는 본인의 어떤 개성과 어떤 느낌이 묻어나는 플레이를 보여줘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불독 날 상대로 CC를 안 챙겨? 그럼 져야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방금 그 질문은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셨는데 오늘 보여줬던 플레이 팬들이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칼리 연습 안 해도 난 잘하는 천재다. 연습 안 했지만 이게 한 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우리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연패하고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3연패하는 동안에 조금 심리적으로 힘들진 않았어요? 어땠습니까? 솔직히 좀 많이 힘들었어요. 어떤 점이 좀 개선이 되고 그 3연패하는 동안에 좀 문제점으로 피드백을 했나요? 이게 지는데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니까 일단 뭐라도 해보려고 하긴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해법 몇 퍼센트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70%? 팀 전력이 70%. 이제 시즌을 거듭하면서 이제 2라운드를 마무리 지었거든요. 3라운드, 4라운드를 치르면서 플레이오프에 100%의 전력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족 선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멋진 활약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